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될 때 새해 소망으로 무엇을 빚었나요? 2021년 직장인들은 새해 소망으로 건강 관리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네요. 올해는 건강 관리를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일 텐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는 건강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느라고 건강 관리가 더 어렵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입사 후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 분들이 10분 중에 7분이나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목이나 어깨, 허리가 아프고 눈이 건조해지고 만성 피로에다가 체중도 늘고 체력이 저하되고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생깁니다. 말하다 보니까 저도 우울해지는데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인 평균적으로 체중이 6.3kg나 늘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간식 섭취가 늘고 활동은 줄었죠. 보시면 운동시간은 주 평균 3시간 줄었고 배달음식 주문은 주 2회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중이 늘면 문제가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동맥경화 같은 관련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진료하다 보면 작년까지는 이런 병이 없었는데 체중이 늘면서 올해 갑자기 병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 관리를 시작을 해봅시다. 건강 관리의 첫 걸음은 건강 검진이죠. 일단은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요. 직장 건강 검진을 잘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같이 살펴봅시다. 무엇을 검사할 것인가? 누가 검사를 하는가? 누가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가?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는가? 퀄리티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한가? 방사선 조사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검진 부작용 관리 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따져보면서 어디서 검진 받을지 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선 강남센터가 답이라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홍보 영상이 되었는데요. 일단 무슨 검사를 받을지 정해야 되겠죠? 의료진이 아닌 분들이 검사 항목을 정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센터에서는 그동안 환자분이 몇 년간 검진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어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드립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검진 결과를 상담했던 강남센터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이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검진을 위해서 여러분이 병원에 방문하면 당일에도 의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에 대해서 담당 교수와 상담하고 검진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강남센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는지가 중요한데요. 똑같은 검사 결과를 놓고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강남센터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저희 강남센터는 수진자 한 분당 진료하는 교수 비율이 타 병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한 분의 수진자를 좀더 정성껏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주요 장비들을 주기적으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CT 기계를 최신 장비로 교체했는데요. 이런 최신 MRI, CT 장비로 뇌, 혈관, 유방, 관절, 심장, 복부 장기를 정밀 촬영해서 아주 초기의 질병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술자리가 많은 직장인분들은 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간 스캔 정밀 검사를 하고 있어서 지방간이나 간 경화 같은 간 질환을 정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또 유방암 검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모든 유방 촬영술은 유방 영상 전문가가 먼저 보고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이 한번더 확인하는 더블 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초기에 유방암도 발견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1,000명 검사했을 때 유방암이 진단되는 비율이 8.5명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권고 지침보다도 훨씬 우수한 성적이고요. 그중에 미세 유방암 비율이 90%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초기 유방암을 말하는데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즉, 저희 강남센터는 진행되기 전 단계의 초기 유방암을 미리 찾아내서 완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제 대장검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대장내시경 준비하고 먹는 거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을 놓친다면 정말 속상할 텐데요. 저희 강남센터에서 내시경을 하신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센터의 선종 발견율은 국제 기준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용종도 놓치지 않고 발견해서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희 강남센터에서는 진행되기 전 단계의 초기 암도 미리 잡아내기 때문에 암 진단율이 국내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고 다른 병원 검진센터보다도 더 높은 암 진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감염 관리가 또 중요할 텐데요. 저희 강남센터는 주기적으로 자체 소독을 시행하고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증상과 체온, 확진자 접촉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안전한 검진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시경실에서는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조직 검사를 위해서 내시경 조직 검사용 생검사를 재사용하지 않고 일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폐기능 검사나 자궁 검사를 할 때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일회용 검사 기구를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또 방사능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검진 예약 단계에서 자동으로 방사선 조사량을 누적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검사만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CT 조영제를 사용할 때에는 콩팥 기능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미리 확인해서 검사가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검사 전후에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액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검진 시에 어떤 약이나 시술에 대해서 이상 증세를 보이시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관리해서 다음 검진 시에는 그런 반응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리허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검진을 받으신 후에 검진 결과지를 받아보게 되시죠. 그런데 검진 결과지를 봐도 이해가 잘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검진 이후에도 건강 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기업 차원에서는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에 어떤 건강 문제가 많은지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결과를 취합해서 제공해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으로 건강검진에 포함할 검사를 추천해서 기업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건강 강좌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필요시에는 SNS를 통해서 자세한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업장 방문은 하지 못했었네요. 올해 저희가 야심차게 새롭게 준비한 것은 건강 관리 코칭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 결과에서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단순히 검진 결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건강관리까지 돕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한 혈당 관리 프로그램과 생활습관 코칭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김선신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새롭게 마련한 라이프스타일 코칭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쉴 새 없이 바쁜 기업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특별히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근간은 라이프스타일 의학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의학은 미국 하버드대학, 스탠포드대학의 중심으로 활발해진 학문인데요. 잘 먹고, 잘 자고, 제대로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술, 담배를 잘 관리하면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에 이러한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즉,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알고 있음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학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1년에 한 번 겨우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큰 병은 없으니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면 아, 큰 병이 없이 다행이다 라고 위안을 하고 다음 검진 때까지 지금처럼 그냥 살면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병원에 달려갈 문제가 없다고 현재의 삶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바쁜 회사일로 정작 본인의 건강을 위한 작전을 세우지 못하는 기업인들을 위해 의사와 함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맞춰 식이, 운동, 수면, 술, 담배, 스트레스 관리의 분야 중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건강한 습관을 바꾸어 가는 첫 걸음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거창하고 큰 변화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찾아내어 매일매일 실천해서 내 건강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1년 동안 총 3번의 코칭 세션이 진행됩니다. 건강검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코칭 세션을 통해 작전을 짜고 3개월 뒤에 라이프스타일 생활 습관 변화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의 미션을 정하여 4개월 뒤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만을 하는 센터가 아니고 1년 내내 센터에서 검사받은 분들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센터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검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 나의 혈당 상태에 대해서 또 합병증 상태에 대해서 자세한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 하시죠. 또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왜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강남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혈당 평가를 제공하고 또 효과적인 관리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혈당 패턴 관리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혈당 패턴 관리 특화 프로그램은 당뇨병 진단, 인슐린 분비능 및 저항성 평가, 그리고 합병증 평가, 혈당 패턴 평가, 영양 평가, 그리고 맞춤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당 패턴 관리 특화 프로그램에서는 당뇨병 진단을 위해서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검사와 또 경구 당부하 검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진에서는 공복 혈당 수치하고 당화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당뇨병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이전 한 2, 3개월 동안의 혈당 평균이 반영된 수치예요. 이 두 가지 검사는 당뇨병 진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고 이것만으로도 당뇨병이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가 가능하긴 한데요. 일정 양의 포도당이 들어있는 주스를 마시고 2시간 후에 혈당을 정확히 평가하는 경구 당부하 검사를 하면 숨어있는 당뇨병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혈당 문제가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 패턴 관리 특화 검사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는지 또는 분비된 호르몬이 잘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어떤 치료가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일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그 밖에도 이미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혈당 패턴 관리 특화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한 연속 혈당 측정 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하고 어떤 타입인지 평가해서 혈당 관리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식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운동을 충분히 하며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당뇨병은 결국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환이에요. 당뇨병 자가관리를 하는데 자가혈당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자가혈당 측정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많이 불편하죠. 손가락 끝부분을 찔러서 나오는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 거니까 통증이 제일 문제고요. 아무리 자주 체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혈당의 전체 그림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혈당 패턴 관리 특화 검사에서는 간편하게 팔에 부착해서 손가락을 찌르는 그런 통증 없이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연속 혈당 측정기기를 이용해서 혈당 패턴을 평가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센서 부위를 가볍게 스캔만 해주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을 해서 혈당값을 즉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읽어오게 됩니다. 이미 연속 혈당 측정기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 스캔만으로 간단하게 현재 혈당 수치와 또 변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 측정 후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또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등의 메모를 남길 수도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속 혈당 측정을 하면 혈당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혈당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당뇨병 합병증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연속 혈당 측정을 하면 이런 혈당 변동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혈당이 목표 수치에 들어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루 중에 어느 때 가장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음식 섭취하는 패턴과 또 운동하는 패턴이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또 전문 영양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혈당 관리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혈당 패턴 관리 특화 검사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강남센터 혈당 패턴 관리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특화 프로그램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또 혈당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혈당 평가 또 혈당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기업 건강 검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기업 전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